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1구 코로나19 긴급대책단의 임순관입니다. 10월 21일 수요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10월 21일 0시 기준 경기도의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24명이 증가한 총 4,921명입니다. 도내 12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신규 확진자 감염 경로를 보면 부천시 노인주간보호센터 관련되어서 6명, 광주시 SRC 재활병원 관련된 5명, 수원시 가족모임 관련 1명 등총 24명입니다. 해외 유입 관련된 분들은 3분입니다. 신규 확진자 중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확진자는 3명 12.5%였고, 60세 이상의 장년층과 노년층은 7명으로 전체의 29.1%를 차지합니다.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지난 1주간의 경기도 확진자는 186명으로 하루 평균 26.6명이었습니다. 그전 일주일간은 178명 확진돼서 일 평균 25.4명이었기 때문에 서로 유사합니다. 186명의 지난 확진자 중에서 60대 이상 연령 비율은 23.6%로 그전 주차 대비 10.1%포인트 낮아졌고, 진단 시 경로가 불확실했던 확진자 비율도 8.0%로 그 전주 대비 9.9%포인트 낮았습니다. 도내 주요 확진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SRC 재활병원 관련 확진 상황입니다. 10월 16일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21일 0시 기준으로 64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광주 SRC 재활병원에서 금일 현 시각까지 27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확진자는 경기도의 집계상에선 총 91명, 타시도를 포함하면 총 9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해당 병원은 코호트 격리하고 있고, 격리의 효과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환자 및 간병인 일부를 20일에 경기도 의료원 수원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10월 19일에는 외래 이용자 263명을 검사 및 자가 격리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2층 병동과 3층 병동에 있던 환자들도 1차 검사들을 모두 마쳤으며 다행히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 당국에서 광주시 SRC 재활병원 방문자들에 대해 검사 안내 문자를 발송하였으니 문자를 받으시거나 혹은 그 해당되는 것을 알고 계신 분들께서는 꼭 검사를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정부시 마스터플러스 재활병원 관련 상황입니다. 10월 6일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10월 21일 0시 기준 확진자는 경기도 집계로 67명, 타시도를 포함하면 총 70명입니다. 이중 재활병원에 병동에 입원하고 있던 환자는 31명이고, 나머지 분들은 종사자, 간병인, 보호자 등입니다. 현재 해당 병원은 코호트 격리 중이고, 감염 밀도가 높았던 5층 병동에 입원해 있던 환자, 간병인, 보호자들은 보다 안전한 관리를 위해 지난 10월 13일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으로 이송하여 격리 진료 중입니다. 부천시 노인주간보호센터 관련 확진 상황입니다. 10월 18일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10월 20일 6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21일 0시 기준 확진자는 총 7명입니다. 최초 확진자는 센터 이용자로 추석 가족 모임 시 인천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추가 확진자 6명은 노인 주간보호센터 이용자 3명, 직원 1명, 손자 2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주간보호센터 직원 및 이용자 57명, 가족 접촉자 6명을 모두 검사 완료하였고, 현재 자가 격리 조치에 들어가 있는 분이 19명, 능동감시를 받고 있는 분이 33명입니다. 수원 가족 모임 관련 확진 상황입니다. 지난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던 수원시 가족 모임 클러스터에서 한 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확진자는 21일 0시 기준 9명이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3일 가족 모임을 가진 후 10월 16일 첫 확진자가 나왔으며, 확진자 자녀가 다니는 태권도 학원을 통하여 다른 수강생들에게 전파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확진자가 다니던 태권도장에
동시간 대 수강생 및 직원들에 대해서 전수 검사하고 능동 감시 중이며, 특히 같이 셔틀버스를 탑승했던 인원에 대해서는 밀접 접촉자로 분류, 자가격리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병상 운용 현황입니다. 10월 21일 0시 기준 경기도는 총 16개 병원에 675개의 확진자 치료 병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그중 37.3%인 252병상입니다.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은 도내 확보된 49개 병상 중 34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천시에 소재한 제3호 생활치료센터와 고양시에 소재한 제4호 생활치료센터에는 10월 20일 18시 기준으로 95명 입소 중입니다. 25.4%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고, 잔여 수용 가능 인원은 278명입니다. 경기도 내 의료기관, 요양시설, 복지시설 등의 집단 감염 상황들을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10월 20일 0시 기준 도내 확진자는 4,897명입니다. 이중 종합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진단된 환자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시설, 주간보호센터 등의 입소자, 이용자 중에서 진단된 사람들의 숫자는 합치면 225명으로 파악됩니다.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 간병인, 보호자 등은 그 클러스터에서 제외한 숫자입니다. 전체 4,897명 중약4.6% 정도에 해당하는 비율입니다. 의료 관련 감염 사례로 넓게 분류할 수 있는 이들 225명의 평균 연령은 70세입니다. 90대가 17명, 80대가 68명, 70대가 40명, 60대가 44명으로 60세 이상 비율이 75.1%로 매우 높습니다. 전체 225명 중 10월 21일 0시 기준으로 34명이 안타깝게 생명을 잃었습니다. 비율로 계산하면 약 13.33%의 경우에서 사망한 결과이고, 9월과 10월에 확진된 분들 중에는 아직 집중 치료 중인 사례들이 더 있기 때문에 이 값은 더 상승할 여지가 있습니다. 13.33%의 치명률은 같은 기간 경기도 전체 확진자 치명률 1.78% 대비 약 7.5배 정도 높은 수치입니다. 걱정스런 점은 의료 관련 감염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1월부터 7월 사이 도내 확진자 1,559례 중 3.85%인 60명이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환자였습니다. 하지만 8월부터 현재까지 확진자 3,338명 중에선 4.84%인 165명이 그랬습니다. 유행이 확산된 8월 이후에 월간 비교 자료는 이런 경향을 더 뚜렷이 드러냅니다. 8월에 의료 관련 감염 비율은 1.69% 수준이었지만, 9월에는 6.88%, 10월에는 11.38%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방역 활동은 지금까지 꽤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자만하거나 집중력이 흐트러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현장에 밀착해서 실제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료들을 세밀하게 점검하면서 전략과 계획을 계속 수정해 가야 할 것입니다. 취약군과 접점이 있는 모든 분들이 방역 대응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협력해 주셔야 됩니다. 코로나19의 신체 건강적 취약군은 분명합니다. 고령층, 그리고 주요 기저질환자입니다. 따라서 의료기관, 요양 및 복지시설 같은 곳은 우리 방역 대응의 최전선이라 할수 있고, 우리가 꼭 방어해야 할 중요한 고지입니다. 중앙과 지방 정부가 마련한 좋은 정책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의 정확한 이해와 바른 실천이 핵심입니다. 종사자나 방문자들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해당 지역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는 시기라면 특히 더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을 때 출근이나 방문을 삼가는 것입니다. 특히 입원 환자나 이용자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있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야만 합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기관들의 협력 의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경기도도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두가 합심하여 최선의 방역 대책을 대응을 다하더라도 감염 사건은 확률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무증상 시 전파가 가능한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완벽한 통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어느 공간에서 감염 사건이 발생한 사실 자체를 두고 그것을 향한 비난과 낙인은 삼가야 합니다. 과정이 원리에 맞고 충실했다면 불가항력적인 결과들에 대해선 관용하고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코로나19 대응은 팀플레이입니다. 정부, 기관, 개인이 서로를 신뢰하고 각자의 책임을 다할 때이 경기 흐름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끌어올 수 있습니다. 어느덧 걱정했던 동절기를 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처럼 평정심과 인내심을 유지하며 협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